밤새 나타나는 허리 통증. 낮에도 끊임없이 반복된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하라. 한 5분 정도 걸으면 싫어해요. 아프다고. 왜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가장 큰 특징은 걷거나 활동하게 되면 요통과 엉덩이 다리 쪽으로 방사통이 전반하는 게 가장 특징적인 증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극심한 허리 통증에 척추관 협착증을 낫게 해준 국물이 있다? 육수예요. 이제 안 사람이 이걸 먹고 허리가 좋아진 거거든요. 내가 이걸 먹고 이렇게 쉽게 허리를 자유롭게 지내고 그러지를 못했죠. 완전히 되찾은 허리 건강. 과연 육수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지금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충남 금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는데요. 예. 허리가 안 좋으셨던 분 맞으세요? 내가 요즘에는 사람 같이 다리가 좀 살만해요. 오늘의 주인공 이영미 씨입니다. 다리가 하다못해 이 무릎이 펴지지가 않아가지고 밥을 먹어도 이렇게 딱딱 피고 먹었어요. 앉으지를 못했어요. 허리가 많이 아프니까 어깨를 잘 못 들고 그랬었어요. 저녁에 한 10시 정도 자면 1시 정도까지 자가지고 아침까지 뒤척뒤척하다 일어나고 그랬었거든요. 8년 전 극심한 허리 통증에 시달렸던 이영미 씨. 원인은 척추관 협착증 때문이었습니다. 한 5분 정도 걸으면 싫어해요. 아프다고. 미용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서 있고 서 있는 자세가 그렇게 힘든지 나도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손님이 막 들어오시면은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얼굴 몸에서 열이 나고. 20년 동안 미용실을 운영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서서 보낸 탓에 허리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허리도 이게 심했었고 때까지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돌리지도 이렇게 있는 걸 못했어요. 이런 거를. 지금은 쫙 이런 거 잘하잖아. 다리 막 쫙 올라가면 이런 것도 올리고 다 하지. 그때 당시 전혀 생각도 못했죠. 그렇다면 허리 건강을 되찾은 비결은 무엇일까요? 남편인 승규 씨가 가마솥 뚜껑을 열자 검은색의 덩어리들과 국물이 보입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국물을 국자로 떠 체에 거르는데요. 손길 하나하나에 정성이 가득합니다. 곧바로 아내에게 국물을 가져다주는 승규 씨. 영미 씨에게는 보약과도 같은 귀한 국물이라고 하네요. 이걸 드시면은 효과가 그렇게 좋은데 잘 모르시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항상 내가 그래줘 맨날 모르나봐 모르시나봐 정말로 모르시나봐 얼마나 귀하다는 걸 정말로 모르시나봐 내가 답답해서 하서 불렀던 노래예요. 아 진짜 구수하다. 빨리 드셔보세요.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제작진 국물 맛을 보는데요. 과연 무슨 맛일까요? 삼계탕 육수 맛인데요? 그게 오골계 육수요. 네? 육수. 오골계 육수요? 예. 국물의 정체는 오골계를 삶은 육수였습니다. 할머니 한 분, 할머니가 흰탄 오골계를 한번 먹어봐라.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찾아보게 돼가지고 그게 계기가 됐죠. 보여줄 것이 있다며 안내하는 부부. 문을 열자 보이는 것은 닭과 비슷한 하얀 털의 새였는데요. 얘네들이 오골계예요. 네? 오골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검정 오골계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보면 털이 복실복실이라는 게 봉글봉글 나왔다고 해서 그냥 백봉인 거예요. 백봉 오골계라고 하는데요. 오골계의 특징은 털은 하얗고요. 그 다음에 팔은 까맣고. 그 다음에 발까지 털이 나 있어요, 이렇게. 발까지 털이 나 있고, 발가락이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죠? 얘네들을 육수를 내서 먹고 나왔죠. 예로부터 약으로 쓰여왔던 오골계. 영미 씨는 미용실 손님이었던 할머니의 권유로 백봉 오골계를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맛이 좋다라는 느낌만 알았지 내가 진짜 이게 효과가 있을까 생각을 못했죠. 그랬는데 한 6개월 정도 먹으니까 아 참 허리가 가벼워지는구나 하는 걸 느꼈죠. 잠을 좀 편하게 잘 수 있네.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하지만 백봉 오골계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요. 1년 동안 수소문 끝에 겨우 찾았다고 합니다. 어렵게 구한 백봉 오골계를 6개월 동안 꾸준히 먹으며 허리가 점차 좋아지자 그 인연으로 부부는 직접 백봉 오골계를 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골계 축사에 들어오면 영미 씨가 빠지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오골계 알입니다. 오골계는 보통 1년에 100여 개의 알을 낳는데 생후 5개월부터 알을 낳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고소하고 맛있고 그렇게 먹다 보니까 입안이 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확실히 내가 그 효과를 봤어요. 오골계 알은 일반 달걀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특징이 있다면 흰자가 적고 노른자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오골계는 약효가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한의서인 곤초광복에 의하면 오골계는 중풍과 몸이 아프고 저린 증상을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골계는 그 뼈가 검은 닭을 말하죠. 한의학적으로 보면 그 닭은 간의 기능을 보호해주고 검은 뼈는 심장을 보호해주게 돼서 간과 심장을 보호하게 됩니다. 심장을 보호하게 되면 골절상이나 골통에 효과를 보게 됩니다. 빨리 아빠 손 다 나빠졌다. 부부가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오늘 오골계로 특별한 음식을 만든다고 합니다. 가마솥에 오골계와 물을 듬뿍 넣고 다양한 한약재까지 집어넣는데요. 뭐 드신 거예요? 당귀, 홍삼, 대추, 마늘이 다섯 조각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 대추는 마리당 3개, 당귀는 한 20g 정도 이만큼 정도 집어넣으면 돼요. 이걸 드시고 어머니의 허리를 나으실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이걸 보양식으로 우리 가족끼리 같이 먹는, 가끔 먹는 음식이고요. 뭐 허리 아파서 나은 거는 따로 있어요.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영민 씨의 허리를 낫게 했다는 오골계 육수. 어떤 방법으로 끓이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닭머리, 간, 닭, 뜸집, 육수 양 내릴 때 쓸 거예요. 오골계 육수를 끓이기 위해서는 오골계 몸통과 토막난 머리, 발, 간, 모래주머니 등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영미 씨 부부는 육수의 약효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전통 방식을 고수한다고 하는데요. 오골계와 물 이외에 어떠한 한약재도 넣지 않고 끓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이 오골계라는 것은 말하자면 내장만 빼고 다 넣어서 해야 약발이 잘 들어요. 원래 전통적으로 내려온 방식은 뜸에는 다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육수를 끓일 때마다 오골계는 얼마나 들어갈까요? 지금 물을 두 바퀴에서 반을 부었고요. 그 다음에 닭 다섯 마리 넣고, 그 다음에 닭 발을 50개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머리는 반틈이니까, 반절이니까, 뭐, 20개에서 25개 사이 그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가마솥에 오골계와 물을 넣으면 바로 불을 지펴 끓이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쉬지 않고 12시간 정도 푹 끓여야 합니다. 12시간 동안 끓인 오골계 육수. 장시간 물에 끓인 오골계는 흐물흐물해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물이 부었었어요. 여기까지 찼었어요. 여기까지 찼는데 그렇게 달인 거예요. 오물에 1 정도밖에 안 나와요. 오골계 육수는 체에 걸러 따로 보관하는데요. 그 이유는 재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1차를 8시간에 10시간 끓여내고 양동이 다 팔았다가 다시 또 재탕을 두 번 끓여서 그걸 합쳐서 육수를 내니까 그 정도 시간은 소요되거든요. 재탕은 똑같이 오골계에 물을 붓고 12시간을 끓여주면 되는데요. 오골계가 더 깊이 우러나 약효가 좋다고 합니다. 영미 씨가 귀한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이거 오골계 알 아닌가요? 어머니 지금 꺼내시는 게 뭐예요? 식초에 담은 초란이. 초란이요? 오골계 알을 껍질째 식초에 담가 만들었다는 초란. 껍질이 식초에 녹아 마치 홍시 같습니다. 그 맛은 어떨까요? 맛이 좋아요. 자, 한
한번 드셔보세요. 무슨 맛이에요? 드셔보시면 알아요. 있으니까 드셔보시라고 하는 거지. 되게 시큼하네요. 그러니까 시춘환이죠. 맛있는데요, 끝에는? 네, 끝에는 맛이 좋아요. 초란을 꾸준히 먹으면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영미 씨가 또 다른 오골계 요리를 준비하는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네요. 뭐 하시는 거예요? 오골계 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저게 육수를 내서 육수를 먹고 보양을 하지만은 아이들 보양식이죠. 소태에 40분 정도 찌면 오골계 찜이 완성되는데요. 간장으로 양념을 해 짭짤하면서도 쫄깃쫄깃한 육질이 일품입니다. 담백한 백숙과는 또 다른 맛이라고 하네요. 12시간 후 재탕을 한 오골계 육수가 푹 우러났습니다. 오골계의 영양이 가득 들어있는 듯한데요. 노랗게 변한 국물에서 정성이 가득 느껴집니다. 이젠 맛을 볼 차례죠. 육수가 제대로 우러났는지 궁금해지네요. 진하게 잘 우러났네. 고소하고 담백해 하루에 몇 번씩 마셔도 질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허리가 아플 적에는 그냥 하루에 세 번, 두 번 그렇게 끊임없이 밥 먹을 때마다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끔 생각날 때 어쩌다 한 번씩 먹어요. 건강에는 자신이 있어요. 벌떡인지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지 이건 한 소리도 들고 난 소리도 한 소리 벌떡 들어봤어요. 벌떡. 가족들의 보양식 오골계 백숙도 완성되었습니다. 몸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건강요리 오골계 백숙. 요즘 같은 환절기에 몸보신으로 좋을 것 같은데요. 영미 씨의 허리 통증을 물리친 오골계 건강 밥상. 소박한 듯 하면서도 결코 소박하지 않은 밥상입니다. 오골계가 저희들이 가끔씩 이렇게 해 먹으면서 큰 질병 없이 꾸준하게 저희들 가지고 온제 전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어. 오골계를 못 만났더라면 지금도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건강해야지 가족이 건강하니까 이거 쭉 드시고 우리 건강해 삽시다. 난 이 오골계 육수가 참 나한테 고마운 것 같아. 오골계는 영미 씨의 허리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오골계가 저희 가정을 지켜주는 수문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왜요? 건강을 지켜주면 행복을 지켜주니까요. 내가 볼 때는 그 기쁨이라는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지는 게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먹고 많이 좋아지고 나도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골계로 되찾은 허리 건강. 정성과 인내가 뒷받침해준 만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금의 행복과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